본격적으로 우리 그 이효리 씨와 함께 해볼 저 전설의 코너 오늘도 한번 비디오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이게 무슨 비디오가 우리 전 전설의 있네. 저도 하니까 전설의 어떤 코너들을 그렇죠.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효리 씨도 예전에 전설의 코너들 많이 했었죠. 거의 다 나갔죠. 99초도 그렇고 맞아 99초 호동이 오빠랑 이 몸짓을 가는 것도 재밌었는데 아 여걸식스 아니야? 여걸식스 내가 했던 거예요 내가 했던 거 어 정신이 나왔어 내가 했던 거 여걸 6! 여걸 6! 옛날에 이렇게 썼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걸크러쉬 그 당시에. 그럼요, 그럼요. 예. 그때 그 남자 예능만 많았었는데. 맞아요. 이때 그렇지, 여자 예능을 해가지고. 어떻게 오래 했는데. 지석진 씨가 해피했었는데 여걸 6에서 2005년부터 2007년. 약 그 3년간 굉장히 좀 사랑을 받았던 코너고. 여걸 6도 기억이 나세요? 네, 봤던 기억나요. 이거 하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걸 6는 여자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우리 남걸. 여자들이 나오나, 오늘? 아니 저 잠깐만 거기 뭐 하는 거야 뒤에? 아니, 뒤에 그래요. 뒤에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그래? 거울 치워. 어? 거울 치워. 카메라에서. 거울 치워. 이 지지배는 아까부터 지가 되게 예쁜지 알고 막 지가 막 왜? 목소리 좀 이렇게 되지 마 너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 어. 아 형이라니. 자. 언니라 그래. 아니, 뭐 하는 거야? 언니. 갑자기 누가 봐도 언니인데. 어, 언니. 뭐야. 저는 하이틴 잡지 모델 출신. 웃기고 앉았네. 아, 부모님 덕분에 네가... 학생치고. 얘 너무 싫어요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치마 줄인 거 봐. 다리 모델. 얘는 그리고 자기가 여장을 하면은 지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너무 꼴 보기 싫어요. 너 목소리 왜 그러니? 예? 네? 담배 끊어 얘. 아, 그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반장 일어나. 반장. 반장 누가 반장이야? 누구야 반장? 미안해 전 정규 회장. 아 정규 회장이야. 너는 몇 년생이니? 네? 너 몇 년생이야? 너 네? 교장 선생님하고 동갑이란 얘기가 있어. 딸은 98이야. 네가? 네. 제 1898년. 아니, 빠른 98인데 1898년 아니에요? 네. 거듭났네. 네? 저는 아 요즘 연습생 출신이고요. 연습생 출신이고요. 네. 우와 연습생? 대박이다. 네? 무슨 연습생? 아이돌. 무슨 연습? 아이돌 연습생이요. 무슨 아이돌이신데요? 조동수라고요? 아니 누가 아이돌 이름을 조동수를 해요? 아. 자 여러분들 아, 그 참. 여기에 전학생이 옵니다. 아 그래요? 예. 누구라도 와야 제주, 돼요. 제주도에서 왔는데. 아 그래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어디서 왔네? 사고 치고 왔나 보다. 예. 예. 자 전학생 들어와요. 자그마치 7명이 전학을 와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에요. 이제는 아시아 최정상 바로 여러분 이분입니다. 전학생 들어와요. 내가 소문 들었거든. 아, 그래. 소문 들었거든. 와 누구야? 오. 코스가 있어. 골바? 코스가 있어. 골바? 어 누구야? 야. 아. 얘는. 어 이 약간 진짜 선생님 학생이 파마하고 저기. 무슨 꼴이에요? 아 얘는 학생인데 나도 무서워. 야, 소문대로 소문대로. 그래. 뭐 제주도에서 짱 먹었대. 잘하셔야 될 거예요. 네. 자 자기소개 할까? 네. 죄송한데요 선생님도 약간 쪼르신 것 같아요. 얘 무서워요. 선생님 좀 얘기 좀 건네시고 좀. 자기소개. 왔어요. 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니 앞으로 잘 부탁하는데 네. 부탁하는 것 치고는 말투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가 뭐 좀 어떻게 너무 좀 공손하게 해야 되나 내가? 제주도 어디서 왔을까? 내가 어디서 왔을까? 대열에서 왔을까? 매월? 학교에서 문제 있어서 일로 옮긴 거니? 응, 담배 피다 걸려서 잘렸어. 와, 대박. 와. 아니, 이제 끊었어. 끊었으면 됐잖아. 아니, 근데 너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좀 인기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 어딜 봐봐. 소문 들으니까 얘가 얘 학교 주변에 있는 애들이 얘 사진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 그랬대. 그거 사실이니? 연예인이었어 그때 데뷔 전에 연예인 데뷔 사진 갖고 다니듯이 어머머머. 학생들이 내 사진 갖고 다니고 꼴불견 사진 오랜만에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사진을 아 저거 졸업앨범이구나 저게 언제예요 저게? 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지금이랑 똑같네 중학교 때 똑같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네네 초등학교 때 앞머리 보이니? 어 저 정도는 세워줘야지 너 꽤 놀았구나 이거 저 정도는 세워줘야지 너 앞에다가 이거 갈고리 다른 거 보니까 야, 어, 이거 갈고리 달고 갈고리 안 하면 드라이질 엄청 해야 되거든. 아무리 짝 까서 여기 스프레이 쫙 뿌린 다음에 드라이기를 여기 대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 초등학교 때 저걸 했어? 갈고리를? 야,
앞서갔지. 효리야, 저거 화장한 거 아니니? 저 때는 화장을 안 했어, 학생들이. 아, 고등학교 때도 화장 안 한 거야, 저거? 응, 안 했어.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그 인근 학교에서 되게 유명해가지고 진짜 만나고자 하는 남학생들이 집 앞에 이렇게 줄 서고 막 그랬다던데.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많았지. 아, 그래? 솔직히 얘기해봐. 몇 명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만나면 버스에서? 그때는 막 순진하니까 말도 못 붙이고 저 멀리서 약간 너 같은 스타일? 약간 너 같은 스타일? 지지! 약간 이렇게 생겼었어. 아, 저렇게 생기는 거. 쫓아서 뭐라 그래. 쫓아서 뭐라 말을 못 시켜. 뭐라도 말을 시키면 내가 뭐 좋다 싫다. 커피 한잔 할 수도 있는데 말을 못 시켜. 야, 그럼 그걸 한번 해보자. 제니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 그래. 말을 건다 쫓아오는 거야. 제니 제니야? 내 친구 제니야, 제니. 왜? 야, 유학 출신이네. 제니랑 한번 해보자. 야, 아빠가 외교관이야. 야, 너 이제 남자야. 소리가 이제 지나가는 거야. 해줄게. 자. 아, 저기 잠깐만요. 아, 저기 잠깐만요. 뭐야? 아,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해? 왜 뭐야? 아니, 내가 길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 왜 따라와? 아니, 그게 아니고 네. 한국 고등학교 다니는데. 아, 네. 근데 그쪽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만나 봐도 돼요? 근데 그쪽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저라보다 따야 성. 예?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안 봤어요, 거울? 이거 안 봤어요, 거울? 오, 아니, 자신감 있게 얘기하네. 아니, 근데 잠깐. 아니, 이걸 보고 안 보고 따라왔어.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내가 뭐야? 아니 뭐 그쪽한테 뭐 아니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호감 있다고 뒤에서 왜 이렇게 조심조심 아, 나도 그쪽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음흉하게 따라와줘 사람을. 아니 음흉하게 따라오긴 나 그냥 따라 나도 지금 이쪽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사요 그러면. 어 알았어. 아 실패네. 아 안 되네. 야 이거 성공할 사람 없어요? 네? 전화번호 하이 돈 뺏으려고 커피 한 잔 같이 할까? 뭐 도와드릴까요? 몇 살이야? 저요? 39이요. 미안해요. 너무 동안이시라. 그렇죠? 또래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만학도 아니야, 만학도. 아, 이거 성공을 못하네. 아니,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가방 좀 의자를 너한테 오빠가 받아준다고. 아, 저기. 받아준다고요? 예, 네, 좀 들어주세요. 아니요, 제가 가방 가져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네. 아니, 앉았으니까 좀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같은 학생끼리. 진짜 기가 막혀서. 저기요. 네. 그렇게 연약해 보여가지고 앉으세요. 아, 저요? 네. 일단 앉아봐요. 아, 고마워요. 네네. 아, 근데 말을 왜 이렇게 좀 거칠게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아, 제가 속은 여... 아, 제가 메고 있을게요. 아, 네네. 아, 그럼요. 제가 속은 여린데... 이거 여기다 놨다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기요. 어디서 내려요? 저요? 네. 한 두 정거장 있다가 내리는데 왜요? 아, 그래요? 네. 야, 인연이네. 야, 인연이네. 인연이? 예? 인연이라고요? 아, 보자보자니까 욕을 해요, 초면에. 이상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 순수한.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순수한 친구가 저기 욕을 해, 왜? 아, 저 아저씨 죄송한데요. 네. 아저씨 괜찮아요, 저희...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그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기 운전기사 아저씨가 왜 한들 놔두고 여기 와서 참견하시는 거예요? 아, 내 버스니까. 무슨 얘기하세요? 내 버스니까. 지금 버스가 막 가고 있잖아요. 내 버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저씨, 그래도 그래도 나 그래. 그래. 이게 더 위험한 행동이야, 아저씨. 앉아.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 물어보기. 새로운 학생에게 아,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러면은 효리, 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네 첫사랑은 언제, 누구니? 쭉 얘기해 주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줄줄이 그걸 다? 첫을 길게 했니? 줄줄이 옛날처럼? 첫사랑은 한 사람 아니에요? 첫이잖아, 첫. 아니, 첫사랑은 한 명만. 첫. 어? 첫이 줄줄이가 아니라. 이창시절의 첫사랑도 있을 거 아니야? 첫사랑은 지금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줄줄이 사탕 어디서 가고. 진정한 사랑, 진정으로 마음 절절 매는 사랑은 처음이니까. 그러면 좋아. 네 남자친구의 외모적인 매력 중에 제일 매력 있는 데는 어디니? 큰 키하고 긴 팔다리. 아, 진짜 얼굴은? 얼굴 얘기해줘. 얼굴에서 박진영이네? 매력 있는 거. 얼굴? 인중이 매력 있어. 아, 인중이? 아, 그래. 굳이 인중. 야, 그 마음이 그 있는 얼굴 부위 중에? 코인 빼놓고 인중. 야, 그럼 너. 아, 아니, 그 상수 씨가 또 약간 저 우리 JYP 형 좀 닮긴 닮았거든. 무슨 소리야. 그쪽 과는 아니야. 아, 화를 되게 많이 내. 솔직히 JYP보다는 상수 씨가. YP 형. 근데 선생님, 저는 한 가지
하고 싶은 게요. 제가 선교부장이잖아요. 가방 검사 같은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가방 검사를 해? 학생이? 저의 분명히 선생님도 아닌데.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 가방 검사 같아. 아니, 가방 검사를 왜 해? 우리 반의 전통이야. 그럼요. 가방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거울. 야, 너 거울 좋아하는구나. 그럼. 야, 이건 뭐야? 야, 우리 오빠 사진 건들지 마. 이건 뭐야? 우리 오빠 사진 건들지 말라고. 야, 이거 뭐야? 지금 남자 사진이 나왔어. 뭐야? 남자 사진이 지금 나왔어. 선생님도 야라고 했다. 왜 우리 토니 오빠 사진 건들지 마. 건들어라. 어머, 토니 오빠. 토니 오빠. 어머, 토니 오빠. 토니 오빠. 어머, 토니 오빠. 야, 건들지 말라고. 토니 오빠 내 거거든. 봐봐. 토니 오빠. 야, 지금 H.O.T 팬이야. 토니 오빠. 원래 토니 팬이었구나. 아니, H.O.T. 옛날부터 H.O.T 팬이었어? 팬클럽에 있었고? 클럽에 가입은 안 했는데 난 극자적으로 활동했어. 팬클럽 활동했어? 네, 팬클럽 편지도 보내고. 팬클럽 가입하면 거기 룰에 따라야 되고 거기 사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되고 그러잖아. 난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거 좋아하거든. 우와, 연예인한테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거. 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 적 있었어? 아니, 이 H.O.T 사무실이 마침 우리 고등학교 바로 옆이었어. 아, 그래? 그리고 우리 핑클 기획사 바로 옆에 붙어있었어, 기획사가. 그러면 겹치는 뜻 있었는데 대시 안 해봤어? 그때도 딴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게 뭐야? 그게 뭐? 너는 토크가 너무 피곤하다. 뭐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옆으로 갈라지고. 뭐 어떻게 해? 좀 남자친구 있는데 의리는 지켜야지. 그러면 토니 오빠 얼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은? 눈? 야, 아까는 눈이 약간 쳐져가지고. 지금 남자친구 인중이네. 이상하네. 자, 그러면 너 행복하니 지금? 토리는 어떤 살 좋아해? 난 좀 웃긴 사람을 좋아해. 아, 그래. 어차피 이 중에 뭐 없잖아, 이거는. 그렇게 재미로 그냥 옆에 앉으면 재밌을 사람을 원해. 아, 그래? 그럼 뭐 어떤 그럼 뭘로 할까? 삼행시로 할까? 그래, 순발력. 이열이 삼행시로 그러면. 자, 누구부터 할까? 자, 수자 할 거야? 어디가? 어디가? 자, 야, 선생님 앞에서 음료수 안 되나? 이때 해보세요. 이. 이게 확. 이게 확. 효. 리. 이뻐서 빠진다. 괜찮았잖아. 괜찮네. 자, 괜찮았지? 점점 부담이 나는 거. 괜찮았지? 앞에? 네. 이. 이쁘다. 효. 효도를 보다. 야. 웃기더라, 야, 웃기면 웃어. 리. 리얼이야? 뭐야, 그게. 아, 내가 나서서 난 안 자, 제니. 이거 확 그냥 이거. 오. 야, 너 잘 겁먹지 마. 겁먹지 마. 밀어붙여. 밀어붙여. 네가 하면서. 야, 얘가 왔어, 지금 얘가. 야, 효. 효. 다시 한 번. 아, 이거 이어서 가야 돼. 아, 오케이. 예. 바로. 그래요. 아, 자, 이. 이거 확 이거. 효. 효리 이거. 리. 리와이. 리와이. 괜찮았어. 야, 괜찮았죠? 괜찮았다. 야, 재밌다.